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사람을 잘못이지 않을까 싶어요. 환경이 깨끗해져서 희귀동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불난리, 물난리, 병난리. 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니까. 안녕하세요. 이널땅입니다. 오늘은 제가 손님을 한 분 모시고 나왔죠. 저희 팀 중에 막내. 이제 갓 신받은 지 따끈따끈한 얼마 안 돼. 오늘부터 이제 제가 저희 식구들을 소개하기 시작할 텐데요. 제일 첫 번째로 부천에 있는 명패가 어떻게 되시죠? 말씀을 해보시죠. 백수련당입니다. 나이도 아주 좋고 이제 새로 시작해서 용발도 좋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년 신축년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기운이 어떨까를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우리 백수련당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올해보다는 그래도 여름 조금 지나고 나면은 괜찮아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연거네. 그래서 조금 봄 조금 4월 5월 조금 지나고 나면은 그래도 조금 나아진다고는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그때까지만 힘들어도 조금만 힘내고 버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는 2021년 기운은 지금 전체적으로 코로나가 너무 오랫동안 머물다 보니까 사람들 자체가 기운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지금 이 기운 가지고는 상반기에 절대 운이 좋아질 수 없다라고 봐요. 더군다나 연말을 넘기면서 모임을 없애려고 지금 다 2단계로 올린 상태잖아요. 음식점이든 뭐든. 근데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연말에 모여서 송년회하고 파티하고 이런 재미로 진짜 1년을 기다리고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해가 바뀔 때 해돋이를 보러 가고 이게 굉장히 낙이었던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정말 우울증 환자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정신과 선생님들 말씀하시기로도 구군으로 보자면 좋을 수 없죠. 이 상태가 계속 가는데 지금 코로나 환자가 500명, 600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근데 이게 내년 상반기 들어서서 조금 지금 이 마음이 너무 풀어진 것 같아. 결국은 코로나가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아 몰라 걸리든 말든 나는 나갈래 이런 마음이 되게 많으셨던 것 같아요. 이제 위험 강도를 처음에는 굉장히 10으로 봤다면 지금은 거의 4으로 떨어지지 않았나? 이것 때문에 더 나빠진 것 같거든요. 이제 뭐 문 닫을 가게들 전부 문 닫았고 새로 창업하시려는 분들이 거의 없죠. 이 상황에. 그니 경제활동 당연히 안 들어갈 거고 계속 부동산법은 바뀌고 있고 근데 내년 해외 운연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경기가 지금 우리 백수련당 애기씨 말처럼 상반기가 넘어가면 저는 6, 7월 이때가 넘어가면 후반기 쪽에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상반기에도 너무나 뭐 나쁘게 생각할 건 없다. 일단 뭐 백신이 나왔다고는 해도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올지 어떻게 수입이 될지 그것도 아직은 조금 불투명한 상태니까 그것만 믿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 스스로가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무당들 사실 구군 굉장히 많이 생각해요. 왜냐하면 개인 운을 볼 때 구군이 나쁘면 그 운이 발휘를 할 수가 없어요. 구군이 안 좋은데 잘 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거는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옛날에도 아무리 좋은 왕이 있어도 역병이 돌거나 흉년이 왔을 땐 왕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그 해에는 나라가 완전히 거의 뭐 황폐해졌죠. 전쟁이 나거나 이럴 때는. 근데 지금은 총칼로 찌르는 전쟁은 아니지만 어쨌든 병과 싸워야 되는 전쟁의 시국이라고 봐야 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좋아지는 나라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근데 미국의 이제 대통령 바뀌고 이 경제 흐름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바이든이 되고 나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제 대선도 조금 있으면 다시 바뀔 거고 국운이 점차 조금은 좋아지지 않겠나. 이거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항상 비는 것도 그거죠. 무당들도 아마 각자 전안에 앉으셔서 되게 많이 빌죠. 네. 많이 빌어요. 왜냐면 무당들도 구군이 좋아야 살아요. 맞아요.
거기다 무당들 옛날에 했던 일들이 전부 그거였잖아.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지냈고 역병이 돌면 천제를 지내서 나라가 평안해지도록 많이 빌었죠. 우리들이 하는 일이 그거니까.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그렇고 저희가 비는 걸로 느껴졌을 때도 흐름을 봤을 때도 우리 여러 무당들 이제 기도 가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그래도 내년에는 상반기 지나가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 친구 말처럼 뭐봄 우리가 말하는 건 양력 음력 다 봐주셔야 돼요. 근데 딱 양력 4월부터 좋아질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4월 5월 얘기라면 거의 여름을 봐줘야 되거든요. 그때쯤 되면 조금 안 그러니까 사람이 상황에 따르면 적응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처를 하잖아요. 전쟁 시에도 어떤 무기가 나오고 더 개발을 하고 더 그거를 활성화시키는 것처럼 이만큼은 1년의 시간이라는 걸 겪어봤으니까 그거에 나름대로의 대처법이 생겨서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4, 5월 요때 지나고 6, 7월 요 정도 되면 또 다른 무언가 새로운 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낙관적이진 않다. 근데 이걸 낙천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주 낙천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어쨌든 내년까지는 조금 구군이 그닥 좋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후반기에는 조금 안정세로 들어가지 않을까. 왜? 그만큼 적응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처를 할수 있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 정도가 생기지 않을까? 사람들이 요령을 많이 부리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틈새 시장을 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은 전체적으로 후반기엔 아, 괜찮아진다. 네, 맞아요. 조금 바람, 좀찬 바람 불면은 더 훨씬 많이 괜찮아지고, 나아질 것 같아. 근데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요즘 막 산불이나 막 이런 인명재해도 많잖아요. 네. 내년에 혹시 무슨 재앙 같은 거 느껴지는 거 없어요? 재앙이요? 그걸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막 물이 막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이거는 그냥 딱 그냥 뜨는 대로 얘기하면은 물인데 비 오는 날 파도가 엄청 치는 게 갑자기 딱 머릿속에 스쳐요. 그래서 여름에 요거는 조금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홍수나 뭐 태풍. 네. 올해도 굉장히 비가 많았죠. 올해 희한했어요. 코로나도 코로나인데 비도 굉장히 많았고 불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내년에는 우리 애기씨는 물 쪽으로 그러니까 올해처럼 우기가 좀 길어진다든가. 근데 이거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사람의 잘못이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환경이 오염되고 왜 잠시 잠깐 그거 있었잖아요. 코로나를 너무 무서워했을 때 사람들이 안 나가니까 환경이 깨끗해져서 희귀동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벌인 일이야. 우리가 지금 올해 굉장히 여러 가지를 겪었잖아요. 불 난리, 물 난리, 병 난리. 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니까. 이거를 인간들이 조심을 하면 내년에는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내년에 홍수, 올해처럼 우기가 좀 길어질 수도 있고, 불도, 내년에는 불조심도 많이 해야 돼. 근데 이 얘기는 진짜, 불조심, 물조심, 뭐, 여름에는 물가 가지 마라, 겨울에는 얼음판에 가지 마라랑 똑같은 얘기이긴 해요. 근데, 올해 같은 우기가 긴 적이 없었으니까, 올해 거의 여름에 해를 못 봤죠? 네. 내년에는 우리 애기씨 공수대로 물이 많으면 안 되는데, 제발 안 그러기를 바라면서, 내년에는 진짜 좀더 올해보다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 둘도 열심히 빌겠습니다. 윤활당이었습니다. 백수련당이었습니다.